병진 뉴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 이렇게 병진 뉴스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찍은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진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제가 일이 생기거나 요럴 때는 병진 뉴스를 이름을 바꿔 살려 했는데 지금 당장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공지병진이 까이쿠 이런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가. 오늘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린 이유는 지금 현재 제 유튜브에 저작권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기존에 먹방에 있던 그 딴청이라는 부금이 있어요. 기존에 원래 먹방 뒤에 깔리는 부금이 그 부금이 지금 저작권 문제가 생겨서 모든 영상이 지금 하나하나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렸던 갈비탕 같은 경우도 영상 재생이 안 됐던 것도 그 이유고요. 그리고 지금 옛날 영상부터 이렇게 지금 천천히 다 영상이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새로운 부금을 찾아 떠날 때입니다. 사실 부금 없애는 방법도 약간 좀 고민 중이에요. 일단 제가 몇 개 선정해온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사실 여기서도 정말 많이 고민이 돼요. 사실 제가 정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댓글을 통해서 좀 의견 수렴을 하면은 그래도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한번 들어보실까요? 1번 사실 요거는 약간 좀 심심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영상 막힌 거는 아마 제가 어차피 영상을 못 보는 영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가 넘어갈 때 갑자기 딱 틀었는데 영상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뭐 영상을 여러 가지 이어보시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영상 삭제를 하나하나 할 예정입니다. 삭제된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 쪽은 아예 못 올릴 것 같고 아프리카 야간에 녹화 방송을 돌리거든요. 그 녹화 방송을 통해서만 시청하실 수 있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2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제 옛날 글 들어보니까 옛날 걸 지금 틀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옛날 걸 트는 순간 이 영상도 막히기 때문에 대략 약간 느낌이 뭔가 장난스러운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약간 유아틱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아틱을 좀 찾다 보니까 부금이 전체적으로 약간 좀 왠지 장난감 가지고 놀 것 같은, 그리고 이게 유튜브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런 음악만 가져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다른 유튜버 분들의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부금을 쓰시는 분들 걸 보시다가 제 걸 보시면은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바로 3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아동용 부금이라 그래야 되나?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아동에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어린이 장난감 그런 분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이 부금은 내가 고양이 유튜버를 봤는데 고양이 유튜버 분이 쓰시는 걸 다 들은 것 같아요. 얼핏 그래 생각이 딱 나. 약간 느낌이 그래요. 약간 벌써 지금 내 눈앞에 지금 고양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아. 그래요. 4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 영상은 요 노래는 제가 사실 좀 괜찮다 싶었어요. 괜찮다 싶었는데 뒷부분 가니까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가지고 요건 뺍시다. 4번은 제외. 5번입니다. 이 노래가 아마 제가 그 병진 투어 거기에서 썼던 것 같아요. 아닌가?
약간 느낌이 비슷한 거 하더라고요. 대략 이렇게 총 5개, 뭐 4번은 제외하고 4개를 출연한대요. 아, 사실 좀 고민이 많습니다. 4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할지. 잠시만요, 너무 소리가 크네. 4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애초에 브금 없는 방송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조용한 먹방. 이게 사실 지금은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편집되는 그런 영상 같은 경우는 다 브금을 넣을 거기 때문에 사실 브금 없는 영상도 나쁘지 않나. 사실 제 마음은 조금 브금 없는 쪽인데 유튜브 댓글 한번 제가 보려고 이렇게 전하는 바입니다. 오늘 올라가는 먹방 같은 경우는 브금이 없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브금 없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브금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 판단,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제 선택에 후회가 없기를. 병진 뉴스는 이름을 바꿔서 한 번씩 이렇게 큰일이 있을 때, 뭔가 급하게 알려드려야 될 때, 그럴 때 한 번씩 꼭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앞으로 더욱더 즐거운 영상, 좋은 영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